역시. 아이고. 아프지 마세요 내 사랑. 아프지 마세요. 머리. 아,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아, 저는 요즘 소설가 그리고 도서관 운동가 신인선 아버지 신기남입니다. 와, 15대 17대 19대. 와, 되게 카리스마 있어 진짜. 아버지가 좀 약간 고전적인 걸 사랑하시니까 다 집에 종이 다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트로트를 없으시고? 아, 하나도 없어요. 우와. 제 CD도 방에 안 갖고 계세요. 재밌다. 네. 너무 잘한다. 예선이 위에서 뭐 하지? 여보, 예선이 좀 부르죠? 점심 다 됐어요. 뭐라 그래? 다신이 좀 불러주라고. 부르라고? 응. 저 여보세요? 네? 점심 먹으러 내려오라는데? 전화로 하시네. 내려와야지. 알겠어요. 아니 같은 집에 있으면 전화를 자꾸.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엄마랑 나랑 둘이 있을 때도 아빠 머리 좀 자르자. 그래, 머리 좀 어떻게 해봐. 아, 머리. 안 자라. 이 머리가 어때서? 아니. 아, 이 머리가 어때서? 아니, 아니 아빠가 내 나이가 어때서는 괜찮은데 내 머리가 어때서는 난 반론이요. 아 진짜 엄마 아빠 머리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었던 사람 자를까 봐. 예전부터 저런 스타일이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기는 이제 소설가라고. 아. 머리 이렇게 묶을 거래요. 아 기르시는 네. 중이시구나. 네. 지금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버지 옆머리. 약간 나는 자연이다 느낌이세요. 너무 귀여우신데 저 옆머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기르기 전에가 제일 좀 그렇거든요. 보이는 모습이 달라져야 성격도 바뀐다고 그래서 좀 젊은 층의 머리를 하고 딱 나타나시면 저랑 더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머리를 해드리는 대신에 저 이 지금 옷장 내가 다 좀 정리 좀 할게 그럼. 오, 아빠랑 딜을. 옷장 정리. 아니 오늘 뭐 그렇게 뭐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하자는 대로 해보겠지만은 너무 그게 과도하게 하면 안 돼. 아니 누가야 뭐 오늘 딱 멋있게 약간 영국 신사 스타일 어때요? 약간 나한테 거기 잘하는 데 하나 있거든. 그래서 모셔가서 잘 좀 해봐. 돈은 네가 내는? 아 무조건이지. 좋겠네요. 아, 당연히 아들 내야죠. 머리도 하신다는데. 네 덕 보는 거 처음이다. 그럼. 아, 뭐가 처음이야? 내가 사준 생일 트렌치코트는 입지도 않으면서. 그럼 내가 오늘 사준 머리 한번 입어보세요. 머리를. 네. 웬만하면 머리를 잘 안 자릅니다. 지금 이것도 이렇게 좀 많이 자른 거예요. 근데 뭐 인선이가 좀 어떻게 좀 가서 좀 자기가 좀 해본다고 하는데 좀 은근히 겁이 나네. 어떻게 싹둑 자르면 약속은 했는데. 당통이. 기, 기요틴.
단두대로 끌려가면서 한 마리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목 뒤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면도사가. 도끼로 치는 사람 보고 내 목은 짧으니까 조심해서 치라고 그런 명언을 남기고 죽었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 명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다 받아주세요. 어? 시원해. 어, 왜요? 아, 어? 시원해. 어, 왜요? 왜? 왜? 어, 왜? 어, 왜요? 아, 어? 시원해. 어,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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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싹 잘라진 것 같아. 아니 싹 잘라진 것 같아. 야 이거 큰. 이 귀만 들어왔는데도 훨씬 잘생겨 보이잖아요. 아까보다. 하하, 저 드디어 잘랐구나. 환골탈태. 아, 좋은 말이죠. 뼈를 갈고 바꾸고 껍질을 벗긴다는 말. 상전 박벽해란 말이 딱이야, 그게. 그렇죠, 딱이죠, 그거. 생각 없었어요, 그거 진짜. 일단은 커튼이 끝났고. 다 된 거예요, 이제? 응.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뒤에 이걸. 아이고. 끔찍하구만. 너무 좋은데요? 끔찍하구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따 멋지게 제품 발라드릴게요. 맞아, 처음이라 어색하실 거예요. 뭐 됐어요. 네. 이제 제품을 딱 바르면. 이왕이면. 가볍게.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썹 정리. 혼나는 남자지. 네. 이야, 그냥 그냥. 응? 대단하네. 뒷목. 와. 뭐야? 오. 이것만 보면 아버지 안 같아요. 아, 약간 마음에 처음이네. 드라마 표정인데요? 표정 보세요, 표정 보세요. 와. 오. 네, 진작에 자르셨어야지. 어머님이 좋아하신. 오, 오, 표정. 야, 나 저런 표정 처음 봤어. 영어배우처럼 해야 돼요? 엄청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와. 내가 해준 머리랑. 내가 사준 옷이랑 트렌치랑 프렌치랑 똑같은 거야. 트렌치 코트는 이게 네? 1차 대전 때 육군, 아! 육군 장교들이 입던 옷 스타일. 오, 아,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점장님? 어, 진짜 잘 어울리세요. 괜찮죠? 어,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거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지? 봄에 이거 좀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 이제? 산지 3년 만에? 가족들 반응이 돼요. 어, 가족 반응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얼굴 작아 보이기 위해서 뒤로 가셨어요. 양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안 쓰러지네? 이거 왜 이래? 나는 강하고, 그래서 뭐 태권도 수련하고. 이거 왜 이래? 에헤이, 힘이 약간 없네, 남자가. 아이고, 남자가 이게, 힘이 없어. 이게 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나는 좀 이제 강하고 좀 육체적으로 강해야 한다라는. 야 이거, 야 이거 되겠나?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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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려고 사실 이거 하신 거죠? 생애 첫 무설기였습니다. 야, 어렵죠? 아니, 세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아빠, 이거 뭐 이런 거 손질 안 해봤지, 해산물. 응. 아빠가. 아이고! 얘 좀 손질. 아니, 본인이 직접 해녀예요? 네. 아! 이야! 아, 이빨. 얘 좀 손질해 줘 봐. 난... 얘 내장을 빼면 돼. 아이고. 내장도 안 뺐어? 이 머릿속에 있는 애들을 다 빼면 돼. 아이고.
아빠 이거 내장 제거는 내가 했으니까 아빠가 밀가루로 얘 좀 씻어볼래? 밀가루? 그 무슨 말이야? 빨래 빨듯이 꼬깃 꼬깃 해군 허투루 다녀왔어 그 꼼꼼히 좀 사이사이 좀 이렇게 아니 주물럭주물럭 하지 말고 다리 하나하나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애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 여기 뒤에 빨판 그 입구멍 아 뭐 때를 만났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 억눌렸던 울분을 풀으려고 하는지 꼼꼼히 좀 사이사이 좀 이렇게 보살피듯이 아빠 옛날에 나 키울 때 베이비 파우더 발라주지 이렇게 하라고 엉덩이에 이렇게 하듯이 그렇지 베이비 파우더는 네 엄마가 발라줬지 뭐 내가 발라줘 이런 것도 내가 처음 보네 무슨 밀가루로 씻냐 좋아 좋아 이제 이거를 씻는 거야 오 잘했네 아 아빠 첫 문어 좋아 이렇게 넣으면 돼 온도가 딱 맞다 얘를 좀 따주세요 살 훼손 잘 안 되게 아이고 아이고 예 잘 익었어요? 들어가? 어, 들어간다 들어가 오케이 식사는 되게 들어 손이 많이 야 탱글준다 탱글탱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마가린 조금씩 올리고 그래도 아빠랑 둘이 있는 오케이 저만의 요리를 이렇게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아버지랑 특별한 날이니까 근데 너하고 이렇게 단둘이 왔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 이 순간이 좋네 진짜 좋으신 거 이 순간이 좋네 그럼요. 표현을 잘 안 하실 뿐이지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너희 할머니가 98세 아니냐 그런데 너가 출연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 보는 걸 평생의 그 제일의 낙으로 삼고 계셔 네 프로그램 보려고 테레 앞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네가 효도하는 거요 어떤 사람보다도 네가 할머니를 위해서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는 거요 네가 지금 우리 집안에 대단한 희망과 아주 즐거움의 주체자야 와. 저 얘기 들을 때 좀 찡 네 조금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말해 주신 적도 별로 없어서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홀대라고 그럴까 뭐 큰 소리 치고 한 게 있었다면 좀 미안하지 오 아빠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네 너무 뜻밖이었고 막내로서 아들로서 인정받는 처음 받는 그런 감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좋네 미역국에 해삼 넣어도 되나? 응? 오, 비린내가 날 거야 예, 아버지가 오? 용기를 내셨어요 조금씩 넣고 먹어. 내가 막내 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야 잠깐만 이거 경사가 오빠 이거 기가 막힌다. 이게 경사가 어느 정도라면 커피가 휘었어. 이야 대단하다. 와. 댄스 무슨 댄스? 아버님이 좀 달라졌어요. 아빠는 태권도 유단자 출신이라 이게 태권도가 나오네. 이리 와 같이 같이. 이거 나오나? 하이 빅스. 미치겠다. 자 같이 거죠. 거죠. 오 된다.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역시. 제가 아버지한테 먼저 다가와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먼저 다가갔어야 됐는데 옛날에 귀여웠던 막내아들로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